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수면 그리고 코골이에 대한 짧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년이 되면 가장 두려운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치매들이 있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이 세 가지 치매가 맞습니다. 뇌세포가 손상된 건 아주 간단합니다. 혈액이 뇌에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뇌세포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뇌가 손상되죠. 결국 다양한 질환이, 뇌질환이 생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치매도 하나의 질병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방송에서 많이 다뤄졌던 알츠하이머의 주범이 바로 뇌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여 있는 것이 뇌세포를 병들게 하고 치매의 원인이었다 라고 그동안에 많은 매스컴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뇌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뇌의 세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게 가장 유력한 설이죠. 따라서 치매는 치료가 안 된다. 지금까지 치매약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 안 됐고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를 배출하기 위한 뭐 치료제를 했다가 그 많은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됐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치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최선의 예방법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잠입니다. 잠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뛰어난 치료제이자 예방약이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을 때 문제가 결국 잠을 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기억. 우리가 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뇌 기능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급격한 기억력 저하는 치매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잠을 잘 못 자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 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UN에서 권장하는 권장 수면 시간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뭐 20대에서 60대까지인데 다 보면 7시간에서 9시간은 자야 된다 라고 하는 권장 수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희 바이오 슬립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설문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수면 시간을 적으라고 합니다. 시간을 평균 내봤더니 6시간 15분. 많은 분들이 4시간 주무신 분, 5시간 주무신 분 꽤 많습니다. 진짜 7시간, 8시간 자는 사람들은 한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8시간 잔다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현실은 아주 수면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코골이가 좀 심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실질적인 수면 시간은 과연 어떨까? 평균 30%에서 40%, 많아봐야 50, 60%밖에 안 되는 반도 안 되는 실질적인 수면 시간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그만큼 줄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수면과 건강 바이오 슬립 센터에서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역할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